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버나인입니다. 파버나인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파버나인은 알루미늄 합금의 정밀 가공 및 표면 처리를 활용한 TV 외관 제품, 디지털 샤이니지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네요.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차트를 보겠습니다.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점이 일정한 삼각수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주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 우상향 눌림목에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. 혹여나 반등이 성공하게 되면 일단 단기 목표가 삼각추세 상단부까지이며 추가 상승 시 위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. 괜찮은 타점을 돌파해 눌러줄 때 여기 장기 이평선과 고점대 지지받아주는 이 타점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.